뛰고 등기절차 강론. 강론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부적으로 세세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을 잡고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면 돼요. 제가 여긴 최소로 줄인 거야, 최소로. 최소한 요 정도 틀을 잡고 있어야 실제 시험장에서 대비가 됩니다. 우선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를 공부하고 강론 1에서는 각종 등기라는 건데 변경, 경정, 말소, 말소 회복 등기, 뭐 가등기 요 정도까지만 할 거예요. 뭐 멸실 등기도 있고 가압류 가처분 등기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 요 정도 내용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따라오기가 버거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론 다음번에는 각종 권리 등기, 소유권, 그 다음에 각종의 제한물권 이런 게 있죠. 소유권도 원인별로 매매냐 상속이냐 유증이냐 진정명의 회복이냐 수용이냐 이런 각종 원인이 있어. 이런 몇 가지를 정리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게 이제 구분 건물에서 대지권 등기 문제 요 정도 정리해 주고 제일 마지막에 이의신청 제도가 있어요. 요 정도 간단하게 좀 설명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면 그 틀을 잡을 수가 없고 책을 어떤 책이든 아무리 읽어도 종잡을 수 없는 말만 써놔서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프린트물 간단하게 줄거리만 딱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돼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 변경 경정 등기를 보는 변경 등기 경정 등기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등기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등기를 내용을 근거로 분류하면 여기서 기입 등기 그다음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멸실 등기 이런 건 다 내용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앞에서 분류 기준 중 내용에 따른 분류 또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이런 게 있어요. 형식. 등기를 형식을 기준으로 나누면 형식 여기서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건 이제 중복되기 때문에 앞에 설명 안 한 거예요. 독립된 번호가 있느냐 주등기에 가지번호 여러 가지 부기를 붙여서 하는 가지번호를 붙인 부기등기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내용에 따른 분류 중에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변경, 경정등기는 뭐냐면 자 등기는 기입등기하면 기입등기가 세 가지가 있다 해서 보존등기, 각종의 이전등기, 설정, 보이설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기입등기라고 그래. 새로운 내용을 등기에 처음으로 기재하는 걸 뭐라고? 기입등기라고 그래. 그럼 보세요. 여러분 원리를 한번 이 내용을 이거 들어가기 앞서서 왜 이런 등기 나오는지 알고 들어가야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건물을 A가 신축했어. 신축했으면 사용 승인 받으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그러면 이제 등기를 만들려면 최초로 하는 등기 뭐라 하겠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돼. 그럼 등기부가 개설돼. 그러면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그럼 등기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부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했죠?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 이게 한 세트라 했지. 표제부는 뭘 쓴다 했지? 부동산 표시. 갑구는 뭘 쓴다 했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럼 보세요. 보존 등기를 딱 해서 등기부 개설됐으면 이게 실체관계와 요 실체관계 그 다음에 요 등기는 상호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만약 이 건물이 면적이 자 철근 콘크리트조 1층 단층주택 면적은 100제곱미터 됐다. 그러면 요 표지에 비한 면적이 얼마 나왔을까? 요 나왔지. 소유자가 소유권이 A한테 있어. 그럼 여기 소유자가 누구 나와? A가 나왔어. A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자 여기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럼 여기 저당권자 여기 B가 저당권자로 등기부에 나와고 피담보채권 1억만큼 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즉 이런 실체관계는 요 등기부와 내용과 딱 일치하고 있다는 거. 일치. 맞아야지. 왜냐하면 등기란 뭐냐?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공시. 공개 표시해주는 제도야. 그러니까 이 건물 면적이 100제곱미터 등기부도 얼마? 100으로 나와 있어야지. 실제 소유권자가 A라면 등기부 소유자가 누구? A로 나와 있어야지. B가 저당권자라면 여기 저당권자 B도 나와 있고 피담보채권에 1억이라면 여기 1억 기록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실체관계와 등기부는 일치해야 돼. 이게 안 맞으면 창부를 믿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 공시가 잘못된 거지. 알았어요?
그럼 이게 딱 맞으면 이게 기입등기했단 말이야. 기입등기. 소유권 보존 저당권 설정등기 했더니 이게 딱 일치했단 말이야. 즉 실체등기 맞았어. 그런데 실체관계 등기부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맞게 고쳐주는 거야. 그 등기가 바로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멸실등기 등이야. 알았어요? 그럼 먼저 보세요. 자, 건물을 보호등기 해놨는데 건물 소유자가 건물 증축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위에 여기 옥탑방 하나 더 올렸어. 50제곱미터 건물을 증축했어. 증축했으면 실제는 면적이 150으로 증가됐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등기부에는 얼마 나와서 여전히? 100됐지. 이거 바꿔야 돼. 즉 등기부와 실체관계 안 맞게 생겼다. 안 맞게 생겼어. 얼마가 안 맞느냐? 일부만 안 맞아. 일부만. 어떤 사유로? 등기하고 나서 사유가 발생했어. 증축했으니까. 후발적 사유로 일부가 불일치하는 사유가 생겼어. 그럼 이걸 맞춰주는 거야. 이게 뭐다? 변경등기야. 알았어요? 그럼 뭘 바꿔야 돼? 건물 면적과 이게 안 맞으면 뭘 바꿔야 돼? 등기를 바꿔야지? 등기를 바꿔. 이걸 얼마로? 이제 100을 150쯤 바꿔주는 게 뭐다? 이게 변경등기야. 표제부에서 하니까 부동산 변경, 표시 변경. 다 표제부에서 하는 등기들이야. 자, 여러분들이 옷을 샀다. 너무 이쁜 옷을 딱 입어보니까 배가 안 들어가. 이쁜데 입고 싶어도 막 어지러우니까 찢어지려고 그래. 그럼 옷을 바꾸어야 돼? 살을 빼야 돼? 그래, 그런 옷을 바꾸어야 되는 겁니까? 자, 신발을 샀어. 예쁜 유리구두 같아. 샀더니 발이 안 들어가네. 발이 큰 거야. 발을 자를까? 신발을 바꿀까? 아, 그 원리 잘 알지? 그럼 보세요. 여러분, 몸과 발은 실체야. 옷과 구두는 외관이야. 즉, 실체와 외관은 일치해야 돼. 근데 이게 안 맞으면 뭘 바꾼다? 외관인 등기를 바꾸는 거지 실체를 바꾸는 게 아니야. 살을 빼거나 발을 자르는 게 아니라 뭔다? 옷을 바꾸거나 신발을 바꿔서 맞게 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네. 그게 바로 변경등기를 통해서. 변경을 통해서. 이해됐죠? 자, 이제 변경 개념은 자, 보세요. 거기 이제 변경등기란 등기부 기록된 내용, 요 등기사항의 등기사항 얼마가? 일부가. 전부가 아니라 얼마? 일부가. 요 나머지 다 맞는데 면적만 맞아. 일부가. 일부가. 어떻게? 후발적. 후발적이란 건 뭐냐면, 자, 등기를 마치고 완료. 등기 다 끝내고 나서 원인이 생겼다. 이건 후발적 사유라고 그래. 마치기 이전부터 있었던 원인이다. 이건 원시적 사유라고 그래. 원시적. 원시적 후발적이라는 것은 기준일 언제? 등기를 마치고 나서냐 이전부터냐. 이게 기준일이야. 등기를 끝내고 나서 이게 이유가 생긴 거냐. 원인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냐. 여기에 따라 원시적 후발적이라는 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 건물 증축했어. 그럼 후발적이야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잖아. 그러니까 후발적 사유로 일부가 불일치하면 무슨 등기한다? 변경등기 하는 거야. 변경등기. 근데 이 변경등기가 어디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자 등기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다. 표제부는 뭘 쓴다 했죠? 여기는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권리들. 그러니까 여긴 두 가지는 권리야. 권리. 여긴 부동산 표시고. 그러면 표제에서 변동이 생기면 이건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부동산 변경이야. 즉 건물 증축했을 때 이걸 굳이 나눈다면 물리적 변동이 생겨서 부동산 변경 등이라고 그래. 여기는 권리의 변경. 또 뭐가 있어요? 여긴 권리자가 있지. 이게 뭐야? 등기 명의인. 소유자나 전세권자 명의자가 있죠. 그러니까 권리 변경,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이건 전부 어디? 갑구 얼구에서. 표제부에는 부동산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여기에 들어가는 게 대지권 등기도 구분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한다 했지. 그래서 대지권 변경도 표제부에서 하는 등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일부가 후발적 사유로 불일치하면 변경 등기 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생겼느냐? 표제부에서 하면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부동산 변경, 대지권 변경, 갑구나 을구에서 하면 바로 권리 변경이나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뭐야? 변경이야. 변경. 변경은 똑같아. 표시, 부동산이냐 아니면 권리냐 등기 명의냐 다 바뀔 수 있죠.
이름 개명이 있을 수도 있고 소유자 바뀔 수도 있고 저기 권리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부동산이 변동이 생길 수도 다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실체관계와 등기부는 딱 부합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살을 빼거나 발을 자르는 게 아니고 옷을 바꾸거나 신발을 바꿔 입는다. 이게 뭐다? 등기부 바꾸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변경. 후발적 사유로 일부가 안 맞지 않은 등기를 변경 등기라고 하더라. 알았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자 표제부에서 하는 등기 특징. 자 표제부는 자 보세요. 원리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야. 권리 변동 아무 상관없지.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단독 신청하는 거야. 알았어요? 건물 증축했다. 건물 증축해서 면적을 늘리려고 그래. 등기소에 누구와 함께 할까? 혼자 가는 거야. 아무도 없어. 단독 신청. 이해됩니까? 이게 뭐 어려운 표현 아니야. 그 다음에 사실관계 기준이 어디라고 배웠어? 이거 부동산 표시 사실관계야? 기준 어디야? 대장이야. 대장. 그러니까 뭐부터 받고? 대장부터. 그래서 이원적 공식 처음 오신 분들한테 가혹한 얘기지만 왜냐면 처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이원적 공시 방법이라는 것은 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 세종시장은 건축물 대장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세종 등기소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여기 등기부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같은 부동산에 두 개씩, 두 번씩 공시한다 했지? 이게 일치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먼저 사실관계, 여기 대장에도 부동산 표시가 있고 권리관계, 사실관계, 권리관계 있다 했죠? 등기부에도 사실관계가 여기 부동산 표시, 표제부에, 권리관계, 갑권을 구해. 이게 상호 일치하고 있었단 말이야. 자 사실관계 어디 기준? 대장 기준. 권리관계 어디 기준? 등기부 기준이라 하겠지? 그러니까 사실관계의 기준은 대장이기 때문에 건물 증축해서 그럼 뭘 바꿔? 대장을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어디? 등기를 바꾸는 절차로 이어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대장 등록을 선행한다. 이거부터 바꿔라. 그래서 증명할 때 뭘 내야 돼? 대장 등록을 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변경 등기 할 때 건물 증축했다면 대장 등록이 첨부돼야 증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등기관들 뭐라고 해서 증명 안 하면 안 해줘요. 증명 안 하면. 매매로 이전 등기합니다. 뭘 내야 돼? 계약서 안 가져오면 안 해줘. 매매 계약서 있어야 돼. 건물 증축했어. 대장 등록을 가져와야 돼. 그럼 증축을 하면 허가 받아가지고 전부 다 관할 관청에서 다 준공까지 떨어뜨려줘야 돼. 다 확인해야 돼. 그래서 그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해줘. 그렇지만 전부 다 위반 건축, 불법 건축물이 돼버려. 그럼 다 철거 대상이지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징이 표제부의 등기 특징, 즉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부동산 변경 특징은 대장이 기준이므로 대장 등록을 먼저 선행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청 의무. 이거 등기법상 의무가 두 가지 있다. 부동산 등기법 의무가 자 부동산 등기법 의무 1개월 내에 신청할 게 있다. 그치? 부동산 변경 등기 1개월. 이미 절차 개시해서 얘기했죠. 언제? 등기법상 1개월 의무 문제하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60일 의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반대급 비행이 완료 날로부터 60일 내. 이런 얘기 했었죠. 이거는 특별조치법상 의무고 부동산 등기법상 의무가 1개월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이원적 공시방법 때문에 뭐가 일체돼? 사실관계는 부동산 표시와 상호 일체되기 때문에 등기부도 먼저 여기 등기법도 의무를 부과한 거야. 대장에선 이미 지적에서는 뭐야? 여기 이미 기준이 지적에선 토지 대장 여기 기준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등기법에 와도 의무가 나와. 그리고 지적에서 이거 토지 이동이 있으면 등기 촉탁을 통해서 여기 바꿔주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또 등기법에 오니까 등기법에 또 의무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1개월 이내 변경 등기 해라. 왜? 사실관계가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알았어요? 위반에도 번호 없다? 과태는 없다. 그치? 위반에도 과태는 없다. 원 내용을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표제부는 항상 주등기야. 주등기라는 것은 자 어딜 눈을 잠깐 보시냐면 거의 등기부 양식이 네, 125페이지 한번 잠깐 펴보세요. 거의 권리변경 등기에서 거기 보면 갑군 얼굴 나와있지? 그 다음에 127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표제부가 나오고 갑구가 있고 이렇게 있죠? 그럼 표제부에 보세요. 표제부에 표시번호라고 보입니까? 거기 1, 전이가 있고 그 다음 2, 그 다음 갑구에도 1, 그런데 거기 1 다시 이렇게 나온 게 있지? 2,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독립된 번호를 가지고 이걸 주등기라고 그래. 알았어요? 근데 1번에다가 이렇게 해서 딱 이걸 가지번호라고 그래. 가지번호. 가지쳤다는 거야. 가지쳤다. 법률상 가지번호라고 이렇게 명칭 붙입니다. 등기법 용어가.
이렇게 부기 이걸 부기 등기라고 그래.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독립된 번호가 한 거 이걸 주등기. 그럼 2번에 부기가 또 붙었어. 이걸 뭐예요? 부기 등기. 1번에 부기 등기, 2번에 부기 또 하나 있어. 부기 등기야. 다 뒤에 이렇게 가지 번호가 붙은 등기를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이거를 부기 등기. 이게 없이 딱 숫자만 나온 거 이걸 뭐라? 주등기. 독립된 번호만 있는 걸 독립등기 내지 주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표제부는 항상 주등기밖에 없어. 표제부는 부기등기 자체 있을 수가 없어. 항상 독립된 번호밖에 안 줘. 그런데 갑군 알고 권리등기는 부기등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프린트물 와서 표제부의 등기 특징이 뭐라고? 등기 형식은 항상 주등기야. 표제부는 뭐가 없다? 부기등기가 없어요. 그 다음 갑골구에서 첫째 권리변경등기. 자, 거기 이제 여러분 선택해야 돼. 권리변경 혼자 할까 상대방이 있어야 될까? 그렇지. 권리 내용이 바뀌는데 혼자는 못 오는 거야. 그 공유관계 합의로 하거나 이런 권리변경,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을 증감시킬 때 혼자 어떻게 해? 상대방이 있어야지. 그렇지? 그 권리변경은 공동신청이야. 거기다 똥값이 단독이 아니라 뭐라고? 공동. 다 바꿔주려고 한두 개씩 내버려 뒀어요. 여러분 혹시 졸다가 엉뚱한 생각할까봐 정신 바짝 차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공동신청. 그 다음에 등기 형식은 부기등기 원칙이다. 그 다음에 권리변경 신청 의무가 없어.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증액했다? 몇 개월에 해라? 의무가 없어요. 자기도 합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 같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나왔잖아. 반대 비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에 신청해라 이런 의무가 있었는데 여기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명인 표시변경. 이름을 개명해서 상대방이 있을까 없을까? 없으니까 단독이지. 권리변동이 아니니까 상대방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청 의무 없다 있지. 그럼 이게 있으면 이사 갈 때마다 등기소부터 가야 돼. 의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등기소 안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형식은 항상 부기등기예요. 이거는 이름 변경이나 주소 변경 항상 부기등기밖에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거기 127페이지 한번 보세요. 127페이지 거기 맨 밑에 등기 명인 표시 경정 변경 똑같아. 원인이 후발적이냐 원시적이냐 이 차이밖에 없어. 2-1로 나갔지? 그 다음 위에 갑구에 가보세요. 1-1 보이죠? 1번 등기명 표시 변경에서 주소가 바뀌었어. 본점 주소가. 그걸 부기등기 했단 말이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걸 주소만 바뀌었기 때문에 부기등기를 해주는 거야. 등기명 표시 변경은 뭘 한다? 항상 부기등기로. 주체가 바뀐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동일성 그 해산 맞아. 근데 그 주소만 바뀌었어. 본점만. 그때는 이런 식으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이제 아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이제 표제부에서 하는 등기 중에 요 이제 좀 어려운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있냐면 요 부동산 분합에 따라서 자, 부동산의 분합.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토지로 예를 들겠습니다. 분합이라는 건 뭐냐면 등기할 땐 분필 등기라고 그래. 지적에선 분할이라겠지만 여기선 분필 등기라고 그래. 등기에서는 이걸 합필 등기라고 그래. 그러면 분필 합필 동시에 생길 수 있어. 이건 분합필이라고 그래. 이렇게 용어를 요걸 합병 등기라고 하는데 헷갈리니까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이걸 뭐라고? 분합이라고 그래. 부동산 분합에 따라서 자, 분필, 합필, 분합필. 알았어요? 그럼 이건 원리를 이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암기 나오지 말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원적 공시 방법 뭐라고 했지? 대장이 있고 등기부가 있다 했지. 그러면 보세요. 먼저 소관청에 가면 즉 이 세종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에 가면 지적과에 가면 뭐가 있다? 여기에 토지대장이 있어. 그럼 세종시에는 이 대장의 내용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바뀌느냐. 이 대장상 내가 토지가 두 필지가 있어. A 먼저 분필을 보세요. 한 필 토지가 있었다. 1000제곱미터 토지가 있었다. 여기 종촌동 10번지라고 칩시다. A 소유 여기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10번지 소유자 토지 자를 수 있다 없다? 무슨 분할할 수 잘라. 이거 지적에서 뭐라고? 토지 분할했다. 토지 분할하게 돼. 분할하게 되면 10번지 면적이 1000이 아니라 빨리 잘랐지. 그럼 어떻게 돼? 10번지 면적 얼마? 500쯤 더 남았잖아. 그럼 이건 떨어져 나갔지. 새롭게 분할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자,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9번이 없으니까 그냥 직접 1번 붙인 거야. 그럼 이걸 얼마에 또 500. 떨어져 나갔지.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면 종래 한 필자 두 필 잘라졌어. 이렇게 분할 통해서 그럼 잘라졌으니까 자 이해하기 쉽게 분할했다면 딱 잘랐어. 요 10번지 요 10의 1번지 면적 500제곱미터 요것도 500제곱미터 두 개로 나눠졌단 말이야. A 소지 소지자는 변동이 없지. 분할이니까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 즉 권리가 아니라 소유자가 아니라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뭐라고 해서 토지 이동이라 했지. 이동 중에 이렇게 토지 분할 합병 이러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지적해서 얘기했죠. 토지 이동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자 10번지는 자 보세요.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할 여기 전 이걸 이제 지적에서는 이걸 뭐라고 한다? 토지 분할이라고 했어. 분할 분할하면 10번지 면적 1000제곱미터야. 근데 이게 얼마로 바뀌어서 10번지가 500제곱미터 바뀌었네. 그러면 이 11번지는 새롭게 생긴 거지. 그럼 이건 뭐야? 토지를 다시 만들어야 돼. 편제. 알았어요? 그러면 10번지 토지 대장상 면적은 줄었어.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이에 따라 지적 정리하는 거야. 그럼 다음 뭐라 등기 촉탁 절차로 넘어간다겠지? 이원적 공시 방법이니까 이 세종 등기소에 가면 등기소 가면 여기 또 뭐가 있다? 등기부가 또 있다는 거야. 동일한 토지. 토지 등기부가 또 있어. 그러면 여기서 무슨 등기한다? 분필 등기라고. 분필. 토지 분할, 지적 분할 생기면 등기법상은 분필 등기하는 거야. 그러면 분필 등기란 종전에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종촌동 10번지 토지 A 소유 토지 1000제곱미터 있었다. 지목 대라고 치고 뭐 이건 변동이 없으니까 지목은 여기서 그러면 요걸 분할했단 말이야. 분할했으면 자 잘라서 10번지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줄어들었어요. 요게 줄어들었어. 그럼 어디? 표제부에서. 요 등기부 어디? 표제부에서. 표제부에서 면적이 줄었어. 후발적 사유 일부가 안 맞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부동산 변경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부동산 변경이 이 분필 등기란 말은 표제부에서 지금 부동산 변경 등기를 해주고 문제는 10의 1번지 없던 토지가 생겼네. 그러니까 이건 500제곱미터를 새롭게 생겨서 이 등기부를 개설해야 돼. 등기기로 새롭게 만든다. 알았어요?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필 등기하게 되는데 분필 등기란 표제부에서 부동산 변경 등기를 하면서 동시에 등기 기록을 개설했다. 이해돼요? 이게 분필 등기야. 분필 등기야. 그래 거기 보세요. 프린트물에 토지 분필만 먼저 보세요. 건물가야 여러분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등기기록을 뭐라고 했다고 해서 개설했다 했잖아. 분합에 따른 등기기록 개설 폐쇄 문제. 즉 왜 분합에 따른 문제가 부동산 변경이 나온다? 표제부에 사기 때문에. 요 표제부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을 종래 천지부들 얼마로 바꿨어? 500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등기 기록을 개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게 뭐야? 합필 등기. 보세요. 그러면 이게 분할하겠어. 그럼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요 합필 등기를 하면 지적에서 뭐라고? 토지 합병이 있는 거야. 지적에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지적이라고 하잖아. 지적. 여기를 등기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무슨 등기? 여기서 지적에서 토지 합병이 생겼다. 토지 합병이라는 건 뭐라고 배웠죠?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걸 토지 합병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A 소유 토지 두 필지가 있어. 종촌동에. 이거를 소유자가 합쳤어. 이걸 토지 합병.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몇 필지로 합필지로 합치는 걸 합병이라고 합니다. 합병하게 되면 자, 합병 후 집원 선순위 집원. 면적 합산 처리 측량하지 않는다. 다 얘기했지? 권리 변동은 없어. 왜? 토지 이동이니까.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전하거나 변경 말소한단 말이야. 이걸 토지 합병이라고 했어. 그럼 문제는 저렇게 합병하면 여기도 이제 등기부엔 종례 어떻게 됐었어? 이제 종전 합병 전에는 두 필지상의 등기 합병 후에 한 필 바뀌어서 요 10번지 500에서 얼마로 바뀌었다? 1000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등기부엔 어떻게 되냐? 여전히 합병은 그대로 있잖아. 여기.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등기한다? 이제 합필 등기라는 거야. 여기서. 합필 등기. 합필 등기. 그러면 종래 10번지 7번지 등기부가 토지 등기부 두 개 그냥 있단 말이야. 이렇게. 예? 500제곱미터. 이렇게. A 소유 토지 두 필지가 그대로 있어.
이거를 한필지로 등기부를 또 정리해야 돼. 이거 뭐라고 한다? 하필 등기. 그러면 하필 등기 하게 되면 보세요. 하필로 이 집원 선순위 집원이 되는 거 이렇게. 면적은 합산 처리한다. 알았어요? 따라서 뭐 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않는다. 여기 이미 다 온 거야. 그럼 이렇게 바뀌는 게 자, 합병 하필 등기 하기 전에는 이렇게 등기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야. 하필 등기를 딱 시작하면 이렇게 바뀌어야 돼. 즉 요게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러면 표지에 비해서 10번지 면적이 얼마였어? 원래 500제곱미터 이거 10으로 합치니까 면적 얼마로 바뀌어? 1000제곱미터 바뀌니까 부동산 변경 표지에 비해서 바꿔준단 말이야. 근데 등기 기록을 11번지는 이건 없어야 되지. 이쪽 다 들어갔으니까 이건 폐쇄시켜야 돼. 여기 폐쇄시키는 거야. 이게 어려워요? 자, 분할하면 등기부를 개설하고 애가 태어나면 출생신고해서 호적부를 만들고 즉 가족관계 등록부가 개설된단 말이야. 주민등록이 돼버리지. 그럼 사망했어. 그럼 이제 없애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것도 하필 등기하면 요거는 이쪽 다 포함됐기 때문에 요걸 등기를 다 폐쇄시켜버려. 자, 분필 등기하면 개설되고 하필 등기하면 폐쇄. 간단하지. 근데 분하필은 뭐냐? 분할과 합병이 동시에 생긴다. 이러니. 예를 들어서 분할 등기 해볼까요? 어떻게 하냐? 토지를 분할하면서 동시 합병이 동시 생긴다는 것은 A가 자기 땅 일부를 잘랐어. 토지 분할해서 요 100제곱미터만큼을 잘라서 요게 붙였어. 토지 분할하면 동시에 이쪽에 합쳤어. 그러면 자 이제 경계가 이렇게 바뀐 거야.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10번지도 그대로 있고 11번 그대로 있어. 10번지 면적이 줄었네. 100만큼 떨어져 나갔지. 그럼 얼마로? 400으로. 이건 늘었네. 600으로. 그렇지? 그럼 여기서도 바꿔야 돼. 여기서 분합필 등기한다. 분합필 등기를 해야 돼. 그러면 지금 10번지에서는 어떻게 된다? 요게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경계선이 바뀌었지. 요게 아니고 이쪽으로 바뀌면서 요만큼 잘라서 이쪽에 붙이다 보니까 면적이 줄었으니까 표지에서 400으로 고쳐줘야 되고 이쪽은 600으로 늘려야 되겠지. 즉 부동산 변경 등기 10번지 등기에서는 면적을 줄이고 11번지 등기면 면적을 늘리고 개설 폐쇄 있어 없어? 없지. 이 말이 어려워요? 이해를 못하면 어렵다 오는 거야. 자, 분필 등기 뭐가 생긴다? 등급 개설. 하필 등기 뭐가 생긴다? 폐쇄. 분합필 등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간단하죠? 자, 그 내용만 이해하면 돼. 근데 그 밑에 하필이 제한이라는 말 이건 여러분 지적에서 이미 배웠어. 합병의 제한 얘기했어 안 했어? 합병 제한. 합병할 수 없는 거. 자, 다시 이게 등기법에 그대로 또 나타나. 합병 제한이라는 건 합병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지. 그럼 보세요. 이게 지적에서 배울 때 여러분 토지 합병 제한 사유가 있었단 말이야. 합병할 수 없는 거. 어떤 거야? 자,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걸 토지 합병이라고 했는데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 합치겠다. 그러면 A 소유 토지 한 필지 만들려면 이걸 토지 합병이라고 하는데 합병할 수 없는 사유다. 합병의 제한 사유다. 제한. 제한은 합병할 수 없다. 그래서 없어. 합병 후에는 반드시 몇 필지가 돼야 되는 거야? 한 필지가 되는데 한 필지가 되기 위한 1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이 있지. 생각나나 이거. 뭐 있었어? 응? 1필지 되기 위한 요건. 뭔가 있잖아. 그 노래 오래돼서 노래도 이런 거네. 지지지 하는 거 있잖아. 집원 부여저의 같다. 집안이 연속됐다. 용도인 지모의 같다. 도면의 축처의 같다. 소유자 같다. 등기 여부 같다. 지지지 축소 등 한 필지가 되려면 이 여건을 갖추라고 이미 토지 등록을 얘기해서 오래돼서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겠죠. 벌써 야, 우리는 뭐 한 시간 지나도 까먹는데 뭐 일단 원리를 터득을 하겠죠. 이제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 즉 합병 후에는 한 필지니까 이게 종촌동 이게 옆에 새롬동 땅이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그거는 붙어있지. 그래서 집원 다르면 안 되고 집안이 연속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목 용도 같아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되고 A 땅과 B 땅 합병할 수 없고 소유자 같아야 되고 등기된 땅과 안 된 땅 합병할 수 없으니까 등기된 토지 끼리 합병할 수 있다 했잖아. 이게 1필지 요건이야. 그러면 1필지를 갖추지 못하면 합병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에 뭐가 또 있다 했지? 권리관계.
합병이 되는 권리가 있고 아닌 권리가 있다 했지? 되는 권리가 뭐라고 했어요? 임창용이라고 얘기했어요. 임차권, 창설적 공동주장, 용익물권 이외의 등기였으면 합병할 수 없다 했지. 만약 여기가 A가 11번지 토지는 A가 B한테 저당권을 설정해줬어. 여기 저당권 안 됐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안 된 토지 합병할 수 있느냐? 여기 임차권이나 용익물권이 아니지. 저당권은 합병할 수 없지. 여기 가압류가 있어. 가압류가 있는 토지 없는 토지 합병할 수 있느냐? 임차권 용익물권 아니지? 합병할 수 없어. 임창용 이외의 등기였으면 합병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적에서도 이게 있다면 이게 똑같은 원리니까 이게 등기법 똑같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 37조에 가면 등기법도 똑같이 여기도 뭐가 있다? 합필제한 또 나온다는 거예요. 등기부도. 등기부도 여긴 뭐가 나와? 이제 합필제한. 등기부상 똑같은 이게 원리가 그 지적에 있는 조문이 그대로 다시 옮겨오는 거예요. 여기에. 등기부상을 이렇게 등기부상 두 필지 이상의 한 필지로 합치는 요 합필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합필이 제한. 합필할 수 없는 사유가 있더라. 어떤 거? 이거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만 하면 돼. 임창용 이의 등기에서 합필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문제 중에 굉장히 복잡했어. 건물이지만 건물 합병 등기할 수 없는 거 전세권이나 용익권 합병할 수 있지? 근데 어떤 거? 저당권 같은 합병할 수 없지? 이 간단한 원리는 그거예요. 복잡하지만 합병 제한 문제 나오면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너무 간단한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 게 또 생겨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합필 특례라고 그래. 참고로 147페이지 보세요. 147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이걸 응용한다고 생각하시죠. 자세히 볼 것도 없어요.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면 돼. 2번 문제 잠깐 보세요. 이게 굉장히 29회 때 굉장히 어렵다 했지만 여러분들 원리만 알면 다 답은 그냥 보이는 거야. 건축물 대장에 갑건물, 을건물에 합병한 등 즉 토지 합병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건물을 합병한다는 거야. 이때 합병 등기에 설명 틀린 걸 찾아 있을 때 4번 보세요. 갑건물에만 저당권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건물 합병 등기가 허용된다. 이게 뭐예요? 여기 을토지 갑토지라고 칩시다. 11번지만 저당권이 있어. 합필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한다. 똑같은 거야 이게. 저당권은 임창용이 아니니까 합필할 수 없다. 당연히 나오는 문제였었단 말이에요. 이런 기본 원리만 알면 이걸 건물로 얘기하더라도 똑같다는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참고로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프린트물 2페이지 맨 밑에 보면 토지 합필이 제한해서 다음 편 넘어가서 그 임창용 즉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 용익물권이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지. 이때 지역권은 무슨 지역권을 말한다? 승역지 지역권만을 말해. 왜? 요역진 1필지 전부가 요건이기 때문에 일부의 요역진 없어. 그러니까 승역지 지역권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있고 이거 이외의 권리가 있으면 합필할 수 없다고 나온 거. 이거 이외. 아시겠어요? 이거 이외 합필할 수 없다. 근데 거기 38조 등기법 제1항에 또 나온 게 있지. 뭐가 있어? 합필 특례가 지적과 탈에 또 나와. 처음 공부한 사람 너무 어려워서 지금 막 그냥 무슨 말인지 틀리지도 않지. 어쩔 수 없어. 조금만. 요거 다른 분들이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늦게 왔으니까 나를 기준 맞춰달라 하면 어려우니까 오늘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앞으로 공부하셔야 돼.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참고로만 얘기할게요. 요건 지역과 똑같으니까 여러분 금방 이해 갔어. 근데 여기 뭐가 나온다? 특례. 하필 특례가 이제 지적이 없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등기에는. 특례가 있어. 이건 뭐냐면 지적에서는 요게 등기에도 똑같이 이걸 데칼코마니처럼 이거 그대로 그냥 붙이면 되는 거야.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등기에서 어떤 문제 생기냐면 이런 문제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 합병 절차를 마친 후 요거 후 합필 등기하기 전 합필 등기를 하기 요 전 그 어디야? 요 사이지. 시간적으로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요게 지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지금 3월 10일 날 지금 소유자가 세종시 종촌동에 있는 두 필지 합쳤어. 이땐 아무런 하자가 없어. 합병을 시켜놨어요. 근데 4월 오늘 며칠이야? 8일 날. 오늘 합필 등기와 등기소에 갔을 때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당연히 합필 등기 할 수 있지. 근데 요게 여기서 변화가 생긴 거야. 여기서 며칠인데 3월 20일 날 채권자 B가 가압류를 해봤어. 여기다 3월 20일 날 가압류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보세요. 3월
10일 날 세종시엔 지적공무원이 합병할 땐 제한 사유가 있었어 없었어? 이때는 깨끗했으니까 해줬잖아. 그러니까 토지대장 하나로 만들어졌단 말이야, 하나로. 근데 3월 20일 날 감여 들어다 보니까 4월 8일 날 등기소에서 하필 등기하려고 보니까 하필할 수 없는 임창용 이외 등이 생겼네? 그럼 등기는 어떨까? 제한 사유? 등기를 각하. 이렇게 해버리면 토지대장은 하나로 만들어져 있고 등기부는 따로따로 놀어. 서로 불일치가 생겨. 지적공무원이 잘못한 거 있나? 없어. 등기관이 잘못한 거 있나? 없어. 등기관 원칙대로 다 한 거야. 근데 안 맞아. 원인이 뭐냐? 합병 등이 하고 나서 하필 등이 하기 전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칙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불일치가 생기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보니까 특례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하필 등이 하자 이런 얘기야. 그럼 하필했다고 치자. 쳤어. 감유권은 하필했어. 그럼 이제 문제 생기는 거야. 뭐가 문제 생겼어? 여기 B라는 감유권자는 감유 채권자가 돈 1억 받을 게 있어. 얘 요거를 요 11번 요거지. 요 땅. 요 땅을 얘가 감유했는데 B가. 이게 1억짜리야. 그럼 요것만 감유했는데 토지를 합병시켜 준 갑자기 옆에 딱 2억으로 드러났네. 그럼 감유권자 너무 이익을 주잖아. 자, 약간 요것만 했는데 소유자 하루서 이렇게 확 그냥 물건을 그냥 같이 높여 줬어. 그럼 이거 부당하잖아. 그럼 만약에 이쪽에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볼 때는 침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필 등기는 허용하되 요건 전체를 하필하면 안 돼. 이 가압류를 전체를 가압류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요걸 면적 비율 따져보자는 거야. 예를 500 정도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로 보면 요게 A 소유 토지 중 얼마, 요거는 요게 절반이니까 2분의 1 정도의 지분만 감용고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알았어요? 이해돼요? 요 가압류권자는 전체 A 소유 토지 한 필지 천 지분을 다 감용한 게 아니고 나는 A 소유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감용한 것만 해주겠다. 그래야 이게 공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거. 하필 등기 하되 이 지분에 대해서 이 처분 제한 등기가 있는 거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언제 이런 특례 문제, 특례. 그러면 이 특례가 적용되려면 반드시 어떤 말이 나와?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하필 등기 전. 이 말이 들어갔을 때만 나오는 거야, 이거는. 이 특례가 적용된 조건은 반드시 이런 말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일단 요것까지만. 너무 많이 얘기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 나왔냐면 합병에 따른 지적정리 합필 등기 전이란 이런 날짜까지 얘기해줬어. 3월 10일 날 토지 합병 시켜놓고 4월 8일 날 합필 등기 하려고 갔더니 3월 20일 날 채권자가 갑자기 요 한 토지를 감유했다. 이러면 합필할 수 있느냐? 원래 감유 합필할 수 없는 거였지만 요 특례를 적용해서 합필 등기 해라. 다만 합필 등기 할 때 요 감유 목적이 된 권리가 뭐냐? 이 합필 전체 권리가 아니고 요거 면적 비율 따져 지분만.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게 바로 용어가 어려워. 그래서 거기 하필 제한 권리 등기 발생해 보세요. 바로 이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그 권리 목적물을 하필 후의 토지에 대한 지분. 즉 감유의 목적물이 뭐냐? 하필 토지 지분을 감유한 거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근데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 이해됐어요? 예.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고 고 첫 번째, 합병 토지 일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 생겼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3월 10일 날은 소유자가 전부 다 같으니까 소유자 동일 요건을 충족해서 합병을 시켰다. 근데 3월 20일 날 갑자기 요 11번 20일 날 여기 소유권이 경매 넘어갔다고 칩시다. 요게 A에서 B로 11번 토지가 바뀌었어. 그럼 요건 A 토지 이건 B 소유 토지가 된 거예요. 언제? 지금 4월 8일 날 하필 등결나 보니까 A 땅, B 땅 소유자가 달라. 한 필지 만들 수 없는 거 원래는. 근데 이것도 요 3월 10일 날은 아무 하자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적 공무원이 잘못한 게 없고. 그다음에 요 4월 8일 날 등기관도 거절 제한 사유 있으니까 각하는데 아무 잘못이 없단 말이야. 그럼 또 안 맞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등기관이나 지적 공무원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요 사이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하필 등기 해 줘라. 해 주되 이때 뭐냐? 이거는 요 A, B 공유 관계로 만들어라. 지분은 2분의 1씩이다. 면적 같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공유 토지 하필링 하란 얘기야. 이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그래서 전제가 이 특례가 적용되는 전제는 반드시 어떤 말이 나온다?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하필링 전
하필 제한세 생겼거나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요 중간에 변동이 있을 때 쓰는 말이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미 법무사 시험에 오래 좀 많이 나왔어. 근데 이 특례 중개사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나올 때가 충분히 됐습니다. 알았어요? 이게. 근데 이걸 강의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까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항상 얘기해 주는 거야. 특례까지 같이 이해해야 된다. 알았어요? 여기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또 쉬었다가. 힘들죠?